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알파 공약주는 비트 컴퓨터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디지털 의료정보 서비스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의료정보 사업,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IT 교육 등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이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COVID-19 이후에 언택트가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관련주들 중에서 이 원격 의료 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특히 글로벌적으로 연평균 15% 정도의 꾸준한 상승을 이어오고 있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는 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이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관련 주식, 관련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비트컴퓨터에 주목해야 할 강점은 이 국내외 시장에 이 검증된 이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 점에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0년 이상 국내 이 병원급 이런 시장에서 꾸준히 쌓아온 이런 레퍼런스,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덕분에 이 다수의 병원과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급 시장, 중형, 대형 병원급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원격 의료 구축 실적 1위, 그리고 해외 13개국의 이 구축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장 전체를 리드하고 있는 선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비트컴퓨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파른 오미크론 확산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연일 이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 심한 장세에서 확실한 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가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장에서 이 플레이하는 수급이 몰리는 그 섹터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어제는 이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이 움직이면서 부각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진단키트 이후에 이제는 자가격리 그리고 재택치료로 이 실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이 비대면 의료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원격 진료주를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두시면 단기간에 한번쯤 움직임을 예상하고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실 건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순환 자금을 이용해서 이 종목을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도 이 11월 말에서 12월까지 한번 이 오미크론 이 이슈가 생기면서 한번 크게 움직여주었던 이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쭉 밀렸다가 최근에는 이 저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이 반등장에서 이 상승으로 흐름으로 이 추세로 전환을 해줬는데요. 오늘은 이 살짝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9,500원 부근을 중점적으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그리고 단기간 이 목표가는 11,000원 잡아보고 이렇게 공략을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비트컴퓨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